돈이 든 가방에 예사롭지 않은 비밀이 숨겨져 있는 것 같다. 오늘만 기다렸어, 미나야. 그러니까 빨리 와. 안녕, 송미나. 장 팀장, 이 증거 어디서 난 겁니까? 이 증거 어디서 났냐고요? 사람 하나 찾아보세요. 아니, 증거 어디서 났냐니까 갑자기 뭔... 이수연이요? 그 증거 정말 이수연이 제보했대요? 장 팀장 말로는 봉투에 도원고등학교 이수연이라고 적혀있었다는데 재학 중인 애들은 전부 통화가 됐어. 그런 거 보낸 적 없다고. 한편 합의는 경찰이 미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영민에게 알리게 된다. 작년에 학교를 감뒀다고 하는데 생활 반응까지 없다고 하니까 이거 좀 쎄하네. 그럼 제가 일단 주소지 가서 확인해 보겠습니다. 혼자 가지 말고 막내 데리고 갔다. 네, 알겠습니다. 증거로 제출했어. 네 가방걸이. 너 대화산에 있었던 거 확인됐다고. 거기서 이수연 DNA가 나왔어. 알아듣게 말해. 죽은 이수연 말이야. 걔가 너한테 준 그 가방걸이. 백골 사체 신원. 방금 붙인 DNA랑 대조한 결과 나왔는데 이수연 맞아요. 너 이수연 죽은 거 몰라? 왜 죽었는데? 왜 다야? 이수연도 내가 죽였다고. 아, 근데 이 증거 누가 제거한 거야? 그러게요. 경찰 조사 곧 시작될 거야. 이수연 통화 기록을 떼보든 학교를 찾아가든 네 이름 나올 거고. 팀장님, 여기 이수연 통화 기록이랑 범죄 기록 조회한 건데요. 여기 좀 보세요. 피해자 둘 다 알았던 게 밝혀지면 송민호 사건도 다시 조사할 거야. 야, 빨리 차 준비시켜. 경찰이 출동한 가운데 태수는 하빈을 보호하려 한다. 가방걸이 네가 경찰서에 보냈다 그래. 자수할 목적으로? 그게 최선이야. 감형받으려면 자수밖에 방법 없어. 믿는다며? 의심하기 싫어서 낸 거야. 내 눈으로 확인하고 믿으려고. 사람은 보이는 걸 믿는 게 아니라 믿는 대로 봐. 이렇게 되면 송미나 이수연 피해자 둘 다 알았던 건데 우연일 리가 없겠네요. 시간 없어. 변호사 기다려. 왜? 수갑이라도 채우게? 지구대에 지원 요청했지? 네, 어떠신 할 겁니다. 조사 시작되기 전에 먼저 가야 돼. 적당히 좀 하죠. 송민아 때문에 온 거 아니야. 이수연 알지? 잠깐만요. 무슨 일이에요? 이수연. 누구라고요? 잡아뗄 생각하지 마, 이 새끼야. 같은 사건으로 처벌받은 기록 다 남아있으니까. 아, 저희 신고받고 나왔습니다. 신고요? 누구예요? 장하빈 양이 가정폭력으로 신고를 했어요. 야, 니들도 다 조사받아야 되는 거 알지? 빨리 준비해서 나와. 내려, 얼른. 아빠 제정신 아니야. 너 피한다고 해결되질 않냐. 내려. 이수연이 누군지 나 잘 모르겠거든? 내려서 얘기해. 내가 왜 그러는지 물어본 적 있어? 그러니까 알아서 입들 닥치고 있어라.
쓸데없이 나불댔다가 적골나기 싫으면 억지로 끌고 가도 나 절대 자수 안 해. 그렇게 감옥에 넣고 싶으면 영장 받아서 체포해. 예상치 못한 트릭에 걸린 태수는 또 한 번 하빈에게 속고만다. 수사 복귀해. 그 재범의 형 자체가 성립 안 된다고 감찰 종결 처리 안 돼. 이수연 시체 발견됐어. 범인의 흔적이 가장 많이 남아있는 시체가 나왔다고. 이수연보단 우리 미나를 누가 죽였을까? 그게 참 궁금하거든요. 다른 행사들은 모르죠. 아저씨 딸이 미나 죽인 거. 최영민, 애들이 네 맘대로 잘 안 되지. 아무리 재워주고 먹여주고 때리고 겁줘도 하긴 누가 나 같은 새끼랑 같이 있고 싶겠니? 지 감정 하나 조절 못하는 짐승 새끼인데 네 아버지처럼 두려운 거지. 애들이 너한테서 떠날까봐 도망간 네 엄마처럼. 그 입안 닥쳐. 이수연도 그래서 팬 거야? 어떤 년이 그딴 개소리를 해. 내가 뱉단 증거 있어. 말했잖아. 범인의 흔적 가장 많이 남아있는 시체 나왔다고. 여기저기 멍해. 멍이 남아있다고? 묻힌 지 1년이나 됐는데. 그거 어떻게 알아? 백골 사체에서 뭐 나온 거 있어? 아니요. 저희한테 말씀하신 건 없었어요. 네 입으로 그랬잖아. 작년 여름에 뒤졌다며. 나 묻혔다고 한 적 없는데. 시체 찾았다고 그랬지. 이수연. 네가 죽였지. 팀장님이 제출한 증거랑 거의 똑같네. 그쵸. 말 한마디로 잡아놓을 순 없어. 아니, 최영민 이대로 내보내면 도주를 계획할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, 사장님. 그러니까. 그 증거 정말 누가 제보한 걸까요? 제발 결정적인 증거 좀 찾아오고 그걸로 자백 받아내라고. 풀어줘. 오늘 밤에 나와. 너 대체 정체가 뭐냐? 만나면 알 거 아니야. 이경장, 이거 확인해봐야 될 것 같은데? 네. 한편 태수는 하빈의 통화 목록 조회를 의뢰했던 결과를 듣게 되는데 장하빈 씨가 작년에 자주 연락한 번호가 딱 두 개인데요. 명의자가 같네요. 응? 너 진짜 뭐냐? 여길 네가 어떻게 알아? 원하는 게 뭐야? 네가 더 잘 알잖아. 너 이수연 때문에 이래? 네가 걔를 어떻게 알아? 아이씨, 이건 또 뭔 개소리야, 이씨. 야, 빙빙 돌리지 말고 똑바로 말해. 그게 무슨 소리야? 둘 다 명의자가 윤지수라는 사람이에요. 어? 너 그 아줌마 딸이지? 닮았네. 그러니까 네 엄마 협박해서 돈 좀 뜯었다고 우리한테 복수하는 거야? 송민아도 그래서 죽였고. 그렇게 태수는 두 번째 번호마저 판도라 상자를 열게 되는데. 하, 너 아주 무서운 년이네. 근데 너 불쌍해서 어쩌냐. 아무것도 모르고 살인자나 되고. 왜 협박했는지 나 말해. 진짜 알고 싶어? 대답해. 죽여버리기 전에.
피하지 마라. 하빈이 수연이를 죽였다는 사실로 오해를 한 엄마 지수는 자신의 딸 하빈을 위해 수연이를 무연산에 유기한 것은 아니었을까. 그리고 우연히 유기한 장면을 본 영민은 끊임없이 지수를 협박해 돈가방을 챙긴 것은 아니었을까.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은 꼭 잊지 말아주세요. 저는 그럼 다음 화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영상이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.